안녕하세요. 무비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2023년이 되자 아파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물론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분위기가 반등된 지역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단지나 지역을 하락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최근 1년 내 신저가 1부터 10위까지 지역과 아파트는 과연 어디일까요? 올해 거래된 전국 아파트 중 최근 1년 내 신저가를 기록한 단지 10곳 중 7곳은 서울 아파트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많았고 그만큼 서울의 아파트 거품이 많이 빠진 거죠. 특히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 1위부터 4위까지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권으로 하락액이 13억 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9일까지 거래된 전국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신저가 하락액 상위 10곳 중 1위부터 7위까지는 서울 아파트로 강남 1곳, 서초 4곳, 마포 1곳, 송파 1곳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기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주택시장 침체기에 접어들자 하락폭도 가장 컸습니다. 나머지 3곳인 8위부터 10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2곳, 용인시 수지 1곳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포 성일단지 전용 158제곱미터로 2023년 3월 지난달 38억 2천만 원에 중개 거래됐습니다. 이는 1년 내 최저가인 51억 원보다 직전 거래 대비 12억 8천만 원 떨어진 가격이죠. 이전 대비 하락폭은 약 25%에 달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244제곱미터는 2022년 작년 3월 75억 원에 거래됐으나 2023년 올해 3월 12억 원 떨어진 63억 원에 중개 거래되며 두 번째로 하락액이 컸습니다. 마찬가지로 반포자이 84제곱미터는 2022년 작년 5월 36억 7천만 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2023년 3월 28억 5천만 원에 중개 거래되며 직전가보다 8억 2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이어 반포주공 1단지 전용 140제곱미터는 직전 최저가보다 7억 원 떨어진 59억 원에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마포태형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은 1년 내 최저가인 17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 떨어진 11억 9천만 원에 중개 거래됐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 1차 현대홈타운 전용 59제곱미터 25평형도 직전 거래 대비 5억 3천만 원 하락했고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 전용 99제곱미터 형도 5억 2,500만 원 하락해 신저가를 기록한 서울 아파트 상위 10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5억 원 이상 떨어진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현대에이파크 전용 184제곱미터는 2023년 올해 3월 21억 8천만 원에 중개 거래됐는데 이는 최근 신저가보다 5억 원 떨어진 가격이었습니다. 분당구 순회동 파크타운 전용 186제곱미터는 15억 1천만 원에 중개 거래돼 1년 내 최저가인 20억 원보다 4억 9천만 원 내린 가격에 거래가 되었죠. 반면 최근 1년간 신고가를 기록한 아파트 중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경기도에서 나왔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킨텍스원 시티 블럭 84제곱미터 34평형은 2023년 3월 지난달 25일 직전 최고가인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으나 불과 5일 후인 30일 4억 500만 원이 뛴 16억 5,500만 원에 중개 거래됐습니다. 이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일스테이트 전용 152제곱미터로 2023년 올 1월 14억 8,500만 원에서 3월 17억 8천만 원으로 3억 원가량이 올랐고 이어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 금호 올림 센트럴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이 2022년 작년 5월 4억 427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가량 오른 6억 6,700만 원에 지난달 거래되며 3위를 기록했습니다. 상승액 상위 10위 안에는 경기도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곳, 인천 1곳, 부산 1곳 순이었네요. 아파트 가격 하락이 어마어마했지만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올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하락했다 라는 인식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더 떨어져야 한다 라는 의견이 많죠. 수억에서 10수억이 떨어졌지만
그만큼 올랐던 지난 2019년, 2020년, 2021년. 정말 엄청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금값만큼 비싼 아파트 가격.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과연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최근 신축 새 아파트도 30%씩 분양 할인하는 판인데 기존 아파트들은 조금 더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저의 푸념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